매혹적인 무대 아주 건강한 무대 잘 봤습니다. 정말 꽉 차는 무대 아주 매혹적인 무대였습니다. 예, 훌륭한데요. 아니 이게 큰 무대를 앞두고 부상을 갑작스럽게 당하셨어요.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? 연습 도중에 발목 인대가 예. 늘어나서 진짜 아픈데 아직 아파 아직 아프세요. 예,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. 예. 생방송 무대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.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그야말로 부상 투혼을 보여줬는데요. 예. 심사평을 들어볼 텐데 우선 저 박할린 위원께서 예. 사전 순위를 그러니까 공연을 보기 전에 매긴 예상 순위가 진영양이 7위였어요. 아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? 예 앞에 두고 이미 다 나왔습니다. 예, 예, 예. 아래 다 나왔기 때문에 예예. 예. 예. 7위를 주셨는데 예. 어떻게 공연을 보신 이후에 좀 마음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오히려 저는 고마워요. 왜냐하면 네. 그 우리가 뭐 예상을 한다라는 거는 뭐 관객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내가 또 제가 또 바라는 그 순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순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저는 그냥 아까도 윤아 씨한테 그랬는데 진영 씨 그냥 예선 때도 그랬고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. 그냥 진영 씨는 인생을 이렇게 축제처럼 산다라고 해야 되나? 그걸로 너무 그냥 보기 좋아요. 저는 잘 봤습니다 오늘. 네, 야, 느낌 좋은데요. 네. 송윤아 위원은 어떠셨나요? 네, 저도 감독님이랑 정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냥 진영 씨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. 그동안 생활하면서 진영 씨가 잘 지내고 있나? 진영 씨가 얼마나 많이 웃으면서 지내고 있나? 그리고 연습은 잘하고 있나?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. 오늘 다시 만나서 반가운데 다리를 다쳤다니까 빨리 나았기를 바랄게요. 잘 봤습니다. 네. 강진 의원. 왜 두 분 안부만 물으세요? 오늘 무대 너무 멋있었습니다. 멋있었고요. 저는 약간의 상위 쪽에다가 점수를 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궁금합니다. 결과와 어느 정도 흡사할지 그리고 아주 많은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짐을 넘기고 싶습니다. 잘해주셨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박진영 양을 밀어주고 싶다 하는 분은요. 휴대전화 메시지창에 투표번호 4를 입력하시고 샵 070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. 박진영 이렇게 이름만 쓰면 무효처리 되니까요. 반드시 투표번호 4를 보내주시고요. 여덟 번째 공연이 다 끝난 후에 문자 투표하시는다는 거 기억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투표번호 4번 박진영 양이었습니다. 잘 봤습니다.